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예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삼성 모니터 20대 언박싱하고 20대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보는 재미도 있을 거예요. 지금 바로 언박싱에서 조립까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설명서와 HDMI 케이블 나왔고요. 아댑터. 지금 모니터 암이고요. 그리고 자, 받침대는 이어서 자, 여기 이제 모니터 본체 부분이고요. 이제 암이랑 연결을 해주면 되는데. 생각보다 되게 커 보이죠? 이렇게 끼면 되고 조립을 해보도록 할게요. 연결 다리 부분이랑 받침대 부분을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리고 하단의 나사를 조여주면 되고요. 나사 고정은 끝. 이렇게 해서 튼튼하게 연결이 되었으면 모니터 본체와 암을 연결할게요. 이렇게 해서 반대로일걸? 아, 자, 이렇게 반대로 해서 잘 꽂아주면 됩니다. 끝인가? 네, 끝입니다. 이렇게 해서 꽂아주기만 하면 끝이고요. 뒤에 연결 케이블은 HDMI와 RGB가 연결이 가능하고 삼성 전용 아댑터를 사용하셔서 모니터를 꽂으시면 됩니다. 자, 한번 꼽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자, 뒤에 아댑터 케이블 연결하고, 자, 여기 아댑터 전원선이랑 연결해주고, 자, 됐고요. 그럼 이거 이제 220V에 꽂으시면 되고, 여기 HDMI 케이블을 한 개 동봉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꽂아주고 컴퓨터 본체에 동일하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으시죠? 아, 지금 이거 스탠드 대신에 여기 나사 뚫린 거 네 군데 보이시는데 여기다가는 이제 모니터 암을 설치하셔서 쉽게 말해서 이거 모니터 공중부양에서 쓸 수 있는 그냥 모니터 암을 설치할 수 있는 나사도 같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추가적인 기능도 같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엔딩 장면이다. 아 완료. 힘들었네. 이젠 컴퓨터 학원.